오늘 이 자리에 사보임돼서 오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.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아마도 그 고위공직에 나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고 냉철하게 보시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실 겁니다.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고위공직자에 다시 그 자리에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참 유감이었고 다른 상임위가 아니라 유독 또 이 문화계, 체육계, 관광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토양을 만드는 이 문화체육 관광 상임위로 오셨다는 점에서 저희 모든 국민의힘 위원들은 굉장히 몹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시는 것 저희가 열심히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말씀 위원장님 따뜻하게 품어주셨지만 저희 몹시 놀랐다는 점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. 배현진 의원님께서 격하게 환영을 해주셨는데 김의겸 의원님은 언론계이셨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는 가방위와 문체위를 오시는 게 맞는다. 원래는 다른 그 의원님이 있었던 데는 다른 상임위였습니다. 그 상임위를 가지 않으시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발휘하시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. 더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